안녕하세요, 제돌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7번 문제인데 17번은 각도에 대한 게 좀 많이 들어있어서 많이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로테이트라는 기능을 좀 잘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무브라는 거를 좀 활용을 하시면은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진행하시죠. 지금부터 17번 문제를 진행할 건데요. 먼저 얘네들을 어떻게 작업을 할 건지 다음 장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돌출을 해서 두껍게 만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면도에 각진선이 많아요. 요 각도도 있고 여기 각진선, 여기 각진선인데 우측으로 스케치를 한 다음에 프레스 풀 기능으로 뚫어줄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주황색으로 체크되는 이 부분을 작업을 해서 뚫어버릴 예정입니다. 총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완성이 될 텐데, 자, 그러면 앞으로 가서 확대를 좀 하고 그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00,74로 REC를 쓸 거예요. 자, 100,74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74로 만들었다면 여기다가 원 작업과 그 다음 사각형을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원을 지름 16을 그려서 무브로 이쪽으로 16, 무브로 아래로 24. 그 다음 여기는 REC를 써서 마이너스 18,18로 작업을 하고 무브를 해서 왼쪽으로 16, 무브를 해서 18mm를 올라가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작업은 끝이 났고요. 두 번째 작업은 우측면도에 대한 스케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각도가 굉장히 많죠. 이걸 전부 다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이쪽에 대한 폭은 74mm, 이쪽에 대한 높이는 72mm죠. 자, 옆에다가 74,72mm로 작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어서 75mm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12mm를 가서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고 로테이트를 써서 마이너스 75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얘를 12mm로 왼쪽으로 가서 무브를 써가지고 이 모서리를 이쪽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림으로 연장해서 잘라주시면 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선을 하나 그어서 이쪽으로 122도로 내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하나 그어서 로테이트를 써가지고 여기 끝에다가 마이너스 122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연장을 해서 닿도록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려서 52도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선을 쭉 연장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어서 로테이트로 마이너스 52로 돌리고 이렇게 연장하고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선이 필요한데 요선은 아래로 16mm거든요. 그러니까 간격 띄우기 16으로 내려주신 다음에 연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D로 공간으로 넘어가서 인터페이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뷰는 컬러풀하게 바꾸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첫 번째 작업을 할 겁니다. 익스트루드, 돌출을 써서 얘 높이를 72mm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3R을 써서 빨간색 축으로 세우고
파란색 축으로 이쪽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무브를 써서 이 모서리를 이쪽으로 달라붙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는 요 각도가 요마만큼까지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요마만큼이니까 수치를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100mm에 32에 18mm. 그러니까 요만큼이 결국 50m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EXT를 써서 요선을 이쪽으로 50만큼 늘려줍니다. 근데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50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앞쪽으로 파묻히게 한 다음에 차지팝을 써서 살림빨이 누르고 엔터, 빼줄빨이 누르고 엔터.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50mm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의 각도는 얘가 필요합니다. 근데 얘를, 그러니까 요선을 이쪽으로 50mm를 이동할 거예요. 이동. 자, 얘를 무브해서, 얘만 이쪽으로 50mm를 이동하면 여기에 달라붙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프레스 풀 기능을 써서, 자, 여기를 마이너스 18mm로 뚫어주고, 요것도 마이너스 18mm로 뚫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선 있죠? 요선을 이쪽으로 100mm를 이동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무브해서 이쪽으로 100mm를 이동하면 이쪽에 달라붙죠? 프레스 풀로 이 부분을 32mm로 이렇게 뚫어주시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선하고 이 선은 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레스 풀로 이 구간, 여기는 마이너스 20mm로 뚫어주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바닥에 여기 사각형은 프레스 풀로 밀어버리고, 원도 밀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고, 무브로 옆으로 쏙 빼시면 잔여물들을 모두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델링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거리값을 확인해 볼게요. 자, 뷰는 컬러풀하게 아니고 흑백으로 좀 바꿔주시고, 3P를 써서, A, B, 그리고 C 구간을 잘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됐다면은 이번에는 자, 이제 수치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리스트로 확인하면 169.7096 나오면 정답. 자,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도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고 3P를 써서 D, E, F를 하고 리스트로 확인. 그러면 124.3992 나오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었는데 사실 로테이트라는 기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평행한 선의 사선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이 부분을 좀 모르시면은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